2015년 봄철 장애자 및 애호가타코 경기는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. 이번 경기에는 그 장애자 60여 명과 750여 명의 애호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봄철 경기는 합친 나이 복식 경기를 진행하는데 늙은이와 젊은이들, 장애자들과 애호가들이 함께 경기를 진행하니 매우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. 2010년부터 매 한 차례씩 경기를 진행해 오다가 이번 그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는 6월 18일 국내 장애자의 날과 12월 3일 국제 장애자의 날 계기로 두 번씩 매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